저 깜짝 놀랐어요. 저 지금 밖에 있는 난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요. 우와. 한번 보실까요? 우와, 저 밖에. 우와, 저기 난이 엄청 많아요. 가까이 가서 한번 찍어볼게요. 우와, 대단하시다. 어머, 어머, 어머. 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저는 밖에 이제 와서 딱 밖에만 난을 키우시는 줄 알았는데요. 우와, 이렇게 난을 정말, 정말. 우와, 양쪽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난을 키우고 계세요. 제가 회사에서 봤던 그 난이 여기 있어요. 아니, 이거 다물 주시려면 엄청. 여기는 우와. 지금 왜 난이 바닥에도 놓여져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는 나는 일부예요. 제가 일부예요? 난실에 가두리 난 배양실이 있거든요. 거기 배양실에 한란이 처녀분 있고 요런 출란이 처녀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꽃 출란이 이제 지금 꽃필 때거든요. 꽃 붙은 난만 한 6, 70분을 여기다가 가지고 왔어요. 아니, 2000개를 키우시는 거예요? 그럼 총 난을 몇 개를 키우시는 거예요? 2000분이 넘죠. 이 분으로 2000개, 와, 어떡하면 좋아. 아, 저 너무 놀랐어요. 아, 저 지금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자리를 양보한 난들이고요. 여기 바닥에 내려오고 뭐 이렇게 있는 난들은 저 발코니에서 햇빛을 잘 받고 꽃대도 높이 올라야 되고 또 꽃색도 예쁘게 피어야 되기 때문에 빛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와, 세상에. 이게 지금 출란인 거죠? 아, 네. 이거는 그 춘금난에 속하고요. 네, 춘금난이요? 춘금. 이 칼금자 써서 춘금이요. 봄에 피는 난이고, 요거는 중국난이고요. 그 잎이 좀 빳빳하다고 그래서, 네, 춘금으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와, 지금. 아, 제가 지금 밖에 있는 난만 지금 한 3, 40개 소소하게 키우시는구나, 요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2000개는. 아니, 그거 다 돌보시느라고 힘드시겠어요? 그럼 물은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물은, 나는 물을 도대체. 물은 적당히 그 봐서 겨울에는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틈을 두고 주고요. 여름에는 한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는 매일 줄 경우도 있어요. 아, 네. 매일. 한여름 관리를 좀 신경 써서 해야 되고요. 겨울에는 일교차가 심하지 않게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아니, 난을 이렇게 네. 판매하시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죠? 그냥 취미로 난이 아, 좋아서. 취미를 시작했는데 이제 개체수가 많아지면 이제 아니, 판매도 어떡해요? 가능하죠. 근데 아니, 아직은 안 어떡하면 하고 좋아? 있고요. 아니, 어떡해. 아니, 스무 살 때부터 키우셨으면 거의 한 30년? 30년 키우신 건가요? 35년. 35년 정말이야. 아니야. 아니, 그래서 2000개, 와, 아니,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난 꽃이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아, 네. 난이 지금 여기 있는 난들은 한국 출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출란이 있고 한란이 있고 사계란이 있고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 그럼 꽃이 다 다르셔가지고 예, 이렇게 사신 다른. 거예요? 근데 꽃이 없을 때는 다 똑같잖아요. 아니, 꽃이 없을 때다 꽃 똑같은데. 기다리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또 신화가 올라와도 예뻐요. 봄 되면은 아, 새로운 촉이 이제 초록초록하게 약간 네, 색깔이. 신화가 새로 새싹이 트면 그게 굉장히 그 이쁘죠. 애기들하고 똑같아요. 어머, 어떡해. 난을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애기들하고 똑같아요. 아니, 저는 이제 난을 조금 밖에만 보고 저기 들어오자마자, 아, 상사시께 이렇게 하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키울 수 있겠다, 이렇게 싶었는데, 우와, 지금 안쪽에 들어와서 지금 너무. 아, 저는 그 한란을 이제 처녀분 키우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 한란 꽃이 피었을 때 11월 초에 한란 개인전을 했어요. 우와, 난을요? 네, 꽃 한란 꽃핀 아, 무슨 대회 네. 같은 게 있나? 전시회 하셨다는 거죠? 아, 뭐 대회 같은 데도 있는데요. 대회 같은 데도 내서 뭐 대상도 받고 그런 적도 있지만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같이 공유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한란 꽃이 피었을 때 이제 11월 달에 제일 피크라고 그래야 되죠? 네. 저는 너무 놀라워요. 네, 11월 달에 그한 400여 분이 꽃이 피었는데 그 중에서 50여 분 골라서
초에이스만 골라서 네. 전시장에서 이제 개인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 제가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까. 아, 아, 올해, 여기는, 올 예. 11월 달에 전시할 그래서 테니까 제가 꼭,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꼭 찾아뵐게요. 우와. 아니, 너무 지금 놀랐어요. 아, 난 종류는 11월이 피크구나. 난 종류는 11월이 피크가 아니고요. 예. 한라는 11월 한란만, 아. 달이 피크고, 예. 출라는 예. 2월 말에서 3월 초, 와, 중순, 네, 아, 요, 이때가 피크죠. 아, 요세 개를 제가 지금 처음 접해서 조금 너무 놀랐고, 예, 완전 깜 놀랐어요. 아니, 다들 놀라실 것 같아요. 와서 이제 설명 들으시면, 여기 이제 놀러 오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제, 아, 여기 지금 서예 동아리, 서예 뭐라, 아, 지도하고 아, 있어요, 서예 여기서. 선생님이신데,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은 너무 이걸 보고, 좋아들 하시죠. 엄청 좋아하실 것 네, 같은데요? 예.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아까 그 창가에 풍란 있는 쪽, 그쪽으로 직진입니다. 어머. 어머, 얘는 어제는 안 피었는데 오늘은 피었다, 막 이러고. 일단 한번 쳐다보고 힐링하고, 그 다음에 그럼요. 준비하고 글씨 쓰고. 네, 그럽니다. 와, 너무 오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네, 다들 진짜로. 좋아하세요. 예, 이게 너무 힐링이 되고, 난을 갑자기 이렇게 많이 보니까 저난 키워보고 싶네요. 남자분들도 좋아하세요. 아, 꽃이 그럼요. 예. 피면요, 사진 찍으세요. 그러니까요. 와, 지금 꽃이 많이 안 피어있는데, 아, 꽃이 정말 피면은, 아, 저는 진짜 소소하게 이렇게 키우실 줄 알고, 난을 좋아하신다, 이렇게만 들었거든요. 아니, 이게 너무. 뒤로 돌아보시면 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아, 진짜, 출란. 잠시만요. 아, 와, 이쪽에 지금 예. 있는 난들은 네. 중국 출란입니다. 아, 중국. 중국 출란의 특징은 네. 꽃 하나만 피어도 향이 아주 좋다라는 거. 아, 그래서 이제 중국 출라는 향이 좋아서 많이들 키우시는구나. 우리나라 난의 특징은 있을까요? 우리나라 난은 네. 향은 아주 미미하지만 네네네.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아, 색감. 네. 옆으로 이렇게 돌아보시면 네. 여기에 우리나라 한국 출란. 아, 이쪽이 한국 출란입니다. 아, 좀 귀엽네요. 아니, 중국 난은 약간 잎이 길고, 우리나라 난은 좀 짱짱하고 귀여운 느낌이 짧은 듭니다. 편이고 색감이 아주 좋아서 네.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한테도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뭔가 사계절이 뚜렷해서 이 아이들 색깔이 뚜렷한가? 약간 저는 이제 다육이 키우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은 일본 출란하고 한국 출란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일본 출란은 색감이 좀그 뭐라 그래야 되나, 좀 튀는 색감, 덜떠 있는 색감이라면 우리나라 출란의 꽃그뭐 홍화나 황화나 주구마나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깊이 있으면서 그런 그 색감이 아주 밝고, 밝은데 무게감 있으면서 밝은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와, 설명해야 되나?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냥 보기만 해도 예뻐요. 이런 네. 독특한 그렇게 보라색. 예. 색이 들어가는 거는 수채화라 아, 그럽니다. 네. 여기 수채화요? 와. 수채화가 두 종류가 있는데, 네네네. 네. 이 란도 수채화지만, 네. 그리고 여기 이 란도 수채화입니다. 아. 네. 이렇게 줄무늬가 들어가고, 색이 들어가고, 뭐 그림 그려놓은 것 같다라는 그런 뜻으로 아. 수채화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와, 네. 이게 노란색은 아, 요 노란색이 아니고요. 주황색인가요? 주금화라 그러는데 예. 주황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홍색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 네, 주황색이요? 그 색감이 예. 너무 이제 예, 굉장히 이뻐서. 예쁘게 잘핀 난입니다. 예. 지금 독특해 가지고. 네, 예. 색감이 예쁘죠. 네. 네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색감이 네. 우리나라 한국 출란과 일본 출란과 색감이 다르다는 거죠, 느낌이. 아, 느낌이. 네. 일본 출란도 있나요? 아직 피어 있는 거 없죠? 피어 아, 있는 게. 일본 출란은 네. 지금 난실에 있어서 여기는 없습니다. 아, 아. 네.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네. 그 잎끝에 네. 무늬가 들어간 난을 복륜이라 아, 하는데요. 네. 복륜. 이런 복륜인 경우에는 네. 이렇게 꽃에도 잎끝에 이렇게 색이 들어갑니다. 와, 너무 신기하다. 아, 잎 끝에 이렇게 약간. 색이 들어가 있죠, 다른 네네네네. 색이. 네네, 다른 네. 색이. 그래서 복륜이고요. 네, 복륜. 그 잎끝에 들어가는 색은 흰색일 수도 있고, 황색일 수도 있고. 아.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나는 이름이 영농인데, 영농은 이렇게 약간 그 핑크색이 나는 색이
이게 좀 들어가요. 아, 이게 색깔이 영롱해서 영롱인 것 같아요, 이름이. 지어줬을 때 약간. 네. 그리고 이제 잎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는 것은 중투라고 합니다. 중투요, 네, 중투. 중투. 네, 요렇게 속으로 이렇게 침투해서 들어가는 무늬를 중투라 하는데요. 네네네. 중투는 꽃에도 보시면은 중투 들어가 있죠. 가운데 이렇게 약간 노란색 이걸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잎에 있는 것처럼 꽃에도 그런 무늬가 와, 들어가 신기하다. 있어요. 그럼 잎을 보고 난 색을, 꽃을 몰라도 잎을 보고 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와, 다 중투라고 해서 다 중투화가 피는 건 아니고요. 아, 그러면 구입을 할때 꽃을 보고 구입을 하나요, 나는? 꽃을 보고 구입도 하지만 네네네. 가능성을 보고 구입하기도 합니다. 가능성. 네. 잎만 보고 구입한다, 그 말씀이시죠? 네. 아니, 이제 이렇게 잎에 무늬가 들어간 나는 여배품이라 하는데, 네네네. 여배품은 굳이 꽃이 아름답지 않더라도 아, 인정해주는 난입니다. 잎 아, 자체만 사시사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감상할 수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봐도 네. 다른 남보다 입이 이렇게 연두연두하니까 좀더 이쁜 네. 거예요. 그렇다면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무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아, 예. 네. 여기는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 나는 또 호피라고 하거든요. 호피요, 네, 호피. 호피. 아. 네. 호랑이 이 가죽에 무늬 들어간 아, 이게 것처럼 뭐 연두색으로 쭉한게 아니라 진짜 얼룩얼룩, 얼룩얼룩 얼룩얼룩. 무늬 들어가 있는 것을 네. 호피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망사로 이렇게 다 해놔가지고 심으시고, 정성이 지금, 우와, 저 진짜 처음 봐요. 우와, 너무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우와, 우와, 너무 신기하다. 우와, 저 호피는 지금, 아, 처음 들어봐요. 우와, 이 난의 세계도 정말 네, 신기해요. 호피도 잎에 호피 무늬가 네네네. 아름답게 들어가 있는 난이 이제 인기가 있는 거겠죠? 가격이 아, 높죠. 그럼요. 사람이 보는 눈이 다 똑같은데, 누가 봐도 이렇게 아름다워요. 다르고. 아, 그럼 이것도 꽃의 무늬가 다른 게 되나요? 꽃이? 아, 알 아직 수가 없어요? 제가 못 봤는데 지금 현재 네네네. 네네. 두 품종이 꽃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근데 아직 개화되지 않아서 여기 아. 보시면은 호피인데 아직 이렇게 벌어지지 않았죠? 와, 너무 꽃잎이? 신기하다, 너무 네. 신기하다. 와, 그럼, 그래서 모르겠어요. 기다리고 아, 있습니다. 어머, 이 기다림이, 이 기다림이 떨리고, 네. 행복한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와, 아직 안 근데 폈구나. 이제 호피의 꽃에 호피 무늬가 들어가면은 그건 어마어마하겠죠. 와, 그러니까, 근데 쉽지가 않은가 봐요. 아, 그것도 작품, 네. 그 나중에 뭐 대회나 이런 작품에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아, 잎에 무늬가 들어가 있는 난들은 네네네. 그 꽃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아, 잎 자체 무늬로 아, 여배품으로 전시장에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구나. 와,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아, 제가 다 너무 궁금하고 떨려요. 아, 이게 기대가 많이 되시겠어요, 지금. 제가 어떤 꽃집일까? 아, 두근두근해요. 한 뭐, 핀, 크게 기대는 안 에이. 합니다. 아, 이거 피는데 한달 걸리죠? 그냥 궁금해서 아, 아 이거는 그럼 다음 주면은 개화가 아, 되겠는데요? 네, 일주일이면 그 피나요? 정도면 네 어머, 그 사진, 지금 위로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네 아이고, 피면 사진이라도 한장 보내주세요. 그럴게요 보내드릴게요 궁금해요. 여기 나무에 지금 이렇게 아 해놓으셨는데, 이거 여기다가 걸어놨어요? 아, 걸어놓은 것인 건데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이거는, 이것도 나무인가요? 저도 궁금해서 네네네. 아직 여기 명패는 밑에다 꽂아놨습니다 아, 명패가 지금, 바이칼라? 바이칼라, 아, 궁금해서 사셨구나. 최근 입실한 난이 제가 봐도 이게 너무 딱 들어왔는데 귀엽고 이쁜데 네 얘는. 어떡할까 그냥 뭐 눕혀놓을까 생각하다가 아니, 여기 아 해놓은 게 너무 저는 귀여워요. 또 개인적인 취향이 이렇게 주렁주렁 걸어놓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기 걸면 되겠더라고요 아, 너무 이쁘고 이게 왔는데 어머, 나무에 뭐가 달려있네 이러면서. 아, 그리고 이제 그런 종류의 난이 여기 거미난이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아, 네 거미난이요? 거미난 거미처럼 생겼다고 와, 해서 아, 거미난이에요 이게 지금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네, 살아있는 거고요 나무에다 붙여놓은 거고 그리고는 여기 이 부분은 지금 꽃이 피려고 꽃대가 이렇게 나와 있는 어머, 겁니다 정말요? 잎은 네 하나도 없는데요?
어머머, 저는 그래서 그냥 뿌리가 네. 죽었나 했었는데 이게 살아있는 아, 거예요? 살아있죠. 어머머머머머. 죽어 있으면 저렇게 파랗지가 않죠. 이렇게 된 거는 죽은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된건 죽은 거고, 이런 부분은 다 살아있는 거. 잎이 없는데 그럼 여기서 꽃이 피나? 네, 꽃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머, 너무 꽃이겠죠? 신기해. 어머, 너무 저도 신기해. 궁금해요. 아, 이것도 그럼 궁금하셔가지고. 네. 와. 어머, 궁금해서. 뭐 난의 세계도 너무 신기합니다. 와. 저 처음에 이거는 왜 떨어졌지 했는데, 와, 이게 난이구나. 와, 네, 범인은.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것도 꽃 피면 꼭 보여주세요. 요 식물은 지금 뿌리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번 정도 물을 계속 스프레이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키우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 저는, 어머, 태어나서 이런 거 정말 처음 봐서, 신기합니다. 우와. 아, 여기 이쁜 난이 피어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난은 네. 제주 춘알난인데요. 네네네네. 한란하고 출란하고 네. 산에서 자연적으로 교배가 되어서 아. 원래는 한란이면은 11월 달에 피어야 되는데 지금 봄에 피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출란하고 교배가 되었기 때문에 네. 모습은 한란하고 비슷한데 꽃은 봄에 피는 시기에 피고 네. 그 다음에 대부분 한란은 이 키를 훌쩍 넘어서 이렇게 높게 피는데 출란하고 교배가 되다 보니까는 네. 이렇게 낮게 피고요. 꽃송이도 뭐 두세 송이, 서너 송이 이 정도로 달리고요. 한란은 뭐열 송이를 기준으로 뭐 이렇게 더 많이도 달리고 그러거든요. 예. 우와, 이게 보일 듯안 보일 듯 몰랐는데요. 이게 이렇게 숨어 있네요, 꽃이. 네, 이제 안으로 좀 들어가 있네요. 약간 보통의 이런 이런 식으로 생긴 난 말고 둥글둥글하게 생긴 난 있잖아요. 입장이. 그런 거는 이제 꽃대만 쭉 올라와가지고 네, 이렇게 위로 꽃이. 올라오죠. 아니요, 한란도 원래는 그런 꽃이 있나요? 이 키를 넘어서 이렇게 위로 피는데, 이라는 이제 출란하고 교배가 되어서 중간. 아, 중간에. 중간. 그래서 저는 난꽃이 보통 이렇게 길게 위로 이렇게 자라는데, 아, 지금 아래쪽에 숨어 있어가지고, 네네. 네, 그렇게, 이렇게 피는 게 이제 춘알난의 특징입니다. 아, 와. 난의 세계가 지금 여기 와서 제가 개안했어요. 정말, 너무. 그리고 난을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이제 볼 때마다 이제, 네. 미소가 떠나지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와. 꽃 모양은 한란을 닮았고요. 네네네. 피는 시기만 출란이 피는 시기에 아, 와, 피네요. 요런 거는 그럼 약간 특별한 난인 거네요. 네. 이거는 키운 지 얼마나 되셨나요? 얼마 됐을까요? 이게 이렇게 대수됐는데 한 7, 8년? 와, 7, 8년. 더된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하여간 그럼 그렇습니다. 20살 때부터 키우셨다고 하는데 그럼 제일 오래된 난이 혹시 여기 있나요? 아, 여기 없고요. 저희 집에 있는데 금봉금이라는 보세란이 제가 그때부터 유일하게 하나 지금까지 이어오는 난이 그럼요, 완전 있습니다. 반려난이죠, 그러면. 와, 반려식물 키우듯이. 아, 혹시 그러면은 난 말고는 키워보신 적이 없으세요? 집에 오로지 난만 키우세요? 아, 제가 매화 분재. 아, 부재. 아, 분재도 매화를 키우시는구나. 좋아해서요. 네. 매화 분재도, 뭐, 실내에서는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잘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난 배양장이 있으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그럼 뭐 키핑장 같은 건가요? 아니면 빌리신 건가요? 어디 아, 어떻게? 네. 이렇게 난 가두리 난 하우스, 배양실 하우스. 하우스를 지어놓고 그러니까 난이 잘 자랄 수 있게끔 시설을 좋게 해서 지어놓고 거기에 이제 임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 애란인들, 난 키우는 사람들이 집에서 키우면 혼자만 발코니에서 키우면 공간이나 아니면은 시설이나 이런 문제점이 햇빛과 있기 통풍 때문에 그런 게 있죠. 난이 잘 배양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되고 있는 난실에 이제 자기 난실을 한 칸씩, 한 칸이면, 뭐, 난이 많으면 두 칸, 세 칸도 쓸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요거는 어떤 난인가요? 네, 이 난은 일경구하고요. 네, 이렇게 설이 세개 달려 있죠? 요 가운데, 삼설기화입니다. 정향이라는 난이고요. 네. 그 옆에 난은, 탕산화라는 난이고요. 탕산화. 네, 이름이 탕산화. 그리고, 이 란도 충금이고요. 와, 충금. 와. 네. 입장 다칠까봐 걱정돼요. 아하하하.
긴급난이요? 네. 난도 그래서 입장이 1년에 많이 나는 게 아니라 한쪽 두 쪽씩 네, 그렇게 발육 상태에 따라서 뭐 한쪽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네네네. 쪽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막 그냥 식물들처럼 막 10척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한쪽 한쪽 나오는 거라서 이게 입장이 상하면 조금 그런 거좀 속상하지 않으세요? 여기 이 끝이 그렇죠. 여기 이렇게 이 끝이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 네, 아주 오래되면은 이렇게 이제 상할 수도 있는데, 잘라주나요, 그러면은? 뭐 잘라주기도 하고요. 네네네. 상태가 안 좋으면 끝이 이렇게 말라 들어갈 수 있고요. 네네. 또 오래돼서 말라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 이게 난이 한번 나면은 몇년 자라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수년 동안, 관리하실 때, 요 네. 입장이 끝에가 이렇게 까맣게 됐을 때 잘라주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아니면 아, 그냥 두시는지. 까맣게 되었을 때, 뭐, 네네. 사람마다 다른데요. 그냥 두는 사람도 있고, 자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사진 촬영을 꼭 하기 때문에 자르는 편이죠. 아, 사진 촬영도 하시나요? 블로그 같은 걸 네. 운영하고 계신가요? 아니, 아니, 사진은 그냥 혼자 소장하세요? 네. 혼자 봐. 귀여우셔. 유튜브에 저도 한번 한번 올려볼까 해보세요. 생각하고, 제가 응원할게요. 우와, 아니, 이렇게 많이 키우시고, 이쁘게 키우시는데, 아니, 너무 아까워요. 이제 자꾸 이제 이런 식물들이 사람들이 봐야지 좀 대중화가 또 많이 네, 되거든요. 난 이야기도 곁들이고, 난 품종에 대한 이야기하고, 난의 뭐 역사나 유래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뭐 와, 난 그림, 이런 걸 이제, 한 가지씩, 그럼요, 네, 차근차근 이렇게 보여드릴까 그럼 너무 계획하고 좋죠.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어떤 작품인지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네, 이건, 제가 한란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란을 많이 키우고 또 한란으로 전시도 하고 하는데, 제가 그난 그림을 아주 오래 된 중국에서부터 우리 조선시대 그림을 다 살펴봐도, 지금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소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이는 설판에 설점이 없는 거를 소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심의 난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를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소심을 좋아하는데, 아, 그렇다면 나는 소심을 좀 표현을 해보자. 그래서, 예, 소심을 그려봤고요. 그래서 글씨 써놓은 거는, 방한란 소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가 한란 소심을 살펴보다 그런 뜻이고요. 예. 경자년 여름에 누가 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느낌 있어요. 근데 꽃을 약간 연한 색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이건 네. 좀 어떤 작가님의 어떤 심중, 어떤 마음이. 원래 꽃이 맑게 표현을 하고요. 대부분 난 그림도 보면은 아주 꽃이 시커멓으면 그건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잎하고 꽃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되고, 꽃이 잎보다는 옅은 색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왜 약간 흐린 색으로 표현을 하셨을까? 근데 흐린 색으로 하셔가지고 더 눈에 띄어요. 더 눈에 잘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맑아 보이기도 하고요. 맑은 느낌을 위해서 네. 원래 꽃을 흐린, 약간, 맑은 색으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딱 봤는데 왜 꽃만 더 눈에 띄게 약간 다른 색으로 표현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와, 너무 잘 그리셨어요. 재능이 정말 많으세요. 부럽습니다. 오늘 여기 구경 온 선생님은요, 글자를 서예라고 하죠. 이렇게 서예 선생님이시거든요. 요거 작품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 작품은 전서로 이렇게 필유용이라고 세 글자를 썼고요. 내용은 반드시 필자, 있을 유자, 쓸 용자인데, 이 문구는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200의 장진주에 보면은, 그 중간쯤 가면은, 천생아재 필유용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천생아재 필유용 중에서, 반드시 쓸모 있으리라 이세 자만 따서 전서로 구성을 해봤고요. 내용은 하늘이 나에게 재능을 주었거늘 반드시 쓸모 있으리라. 재능이 너무. 좀 위안되는 말이더라고요.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어디에나 쓸모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머, 한번 작품을 해봤고요. 아니, 저도 이제
유튜브 시작하면서 나에게도 재능이 있을 텐데. 뭔가 열심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네, 목소리부터 지금 네. 재능이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우와, 지금 여기 열정이라는, 우와, 여기 작가님 글 쓰신 게 있으신데요. 어머, 선생님. 우와, 네. 이거는 한 번에 쓰신 건가요? 네, 한 번에 쓴 겁니다. 우와, 이게 한 번에 쓰는 거랑 여러 번에 쓴 거랑 뭔가 차이점이 있나요? 한 번에 써야 더 좋은 건가요? 또 생동감이 있겠죠. 한 번에 붓에 먹물을 먹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가 아니고 주르륵 흐를 정도로 철봉 담갔다가 붓을 저기서 한번 어느 방향으로 먹이 튈까 이거 연구해가면서 한번 일단 힘차게 내리친 다음 휘저어서 정자까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요. 이 우와, 이거 작품 하는데 한 300장은 썼을걸요? 대단하시다. 아니, 지금 네. 이게 제 키만 해요. 제가 거의 160은. 아, 네. 가로 70에 세로 예. 135cm. 와, 네. 이렇게, 와, 이거 네, 일산. 온몸으로 쓰셔야 요 크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예. 제정신 아니게 쓰는 거죠. 아니, 열정으로 정말 불태우셔가지고 300장 이상 쓰셨으니까, 아니, 이게 지금 네. 제몸 크기만 한데, 아니, 그냥 바라만 봐도, 와, 아, 떨려요, 예. 네, 이 작품은 예. 2008년도 프랑스 네. 파리의 살롱 아구아도라는 그 구구에 있는 예. 갤러리에서 전시한 작품. 와, 진짜 대단하시다. 아니, 근데 진짜 크기만 봐도,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 하나만서도 이렇게 크게 쓰려면은 정성과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저도 옛날에 뭐 글자, 뭐 POP 글자 그런 거좀 배웠었거든요. 아니, 그런 거랑은 비교할 수 없지만 그 동그라미 하나 연습하는데 정말 많이 써야 되거든요. 몇천 번 써야 동그라미가 이게 정확하게 힘있게 나온다. 저도 조금 배워가지고. 네. 아니야, 성인은 아니지만, 글자를 좀 배웠으니까, 네. 야, 요 느낌 알거든요. 예, 아, 근데, 요렇게 큰 글자를 쓰시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걸 아니까, 네. 떨려요. 그리고, 예. 네. 어떤 예. 힘이라기보다는 네네네. 그 기? 아, 기운, 네, 기운. 기. 아, 네. 그걸로. 기운 생동하게 그때 붓을 아, 예. 표현해서, 저는 그때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전시를 하기 때문에, 네. 그 관람객들이 한글을, 열정이라는 한글을 모르더라도 네. 이 작품에서 열정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의도를 가지고 와. 작품을 한 겁니다. 아, 그런 느낌이 정말 들어요. 대단하시다. 재능이. 감사합니다. 재능이 정말 대단하세요. 와.